빠방하이. 많은 동화의 본고장 북유럽, 동화의 근본 안데르센만 해도 덴마크 출신이잖아요. 인어공주, 미운놀이 새끼, 성냥팔이 소녀, 이외에도 우리가 몰랐던 동화들이 많은데요. 오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몰랐을 꿀잼 북유럽 동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훌륭한 맛으로 정평이 난 맥주장인 밑에서 오랜 기간 일해온 청년이 있습니다. 떠나는 날 보수를 지급하려 하자 청년은 그저 맛 좋은 맥주 한 통만 달라고 했죠. 그렇게 맥주통을 짊어지고 먼 길을 떠나는데요. 걸으면 걸을수록 무겁게 느껴지네요. 맥주통도 비우고 싶던 찰나 턱수염이 풍성한 노인을 만납니다. 같이 술을 마실 친구를 찾고 있다는 청년의 말에 화색을 띠는데요. 청년은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서 왔으며 누군지 알려달라는 것. 노인은 대답합니다. 천국에서 온 한님이라고. 그러자 청년은 노인을 그냥 지나칩니다. 누군가는 엄청난 부자, 또 다른 누구는 가난뱅이. 인간을 불공평하게 대하는 하느님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거죠. 한참 길을 가다 이번엔 흉측한 몰골의 아저씨를 마주칩니다. 누구냐는 물음에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대답이 돌아왔고요. 인간을 괴롭히는 악마와는 술잔을 기울일 수 없다며 가던 길을 계속 가죠. 그때 호리호리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이렇게 부른다는데요. 죽음. 청년은 기뻐하며 맥주를 나눠 마시자고 합니다. 부자든 가난뱅이든 공평하게 데려가는 죽음은 누구보다 정직하고 믿음직스럽다는 것. 죽음은 이런 환상적인 술맛은 처음이라며 보답을 합니다. 술통의 맥주는 끝없이 샘솟는 만병통치약이 될 거라고. 다만 한 가지 룰을 정하는데요. 죽음이 환자 발치에 앉아있다면 술통의 맥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 머리맡에 있다면 그 환자는 죽음의 차지라는 것. 그날 이후 청년은 순식간에 명성을 얻게 됩니다. 생사 여부를 예측하면 틀리는 법이 없었죠. 급기야 왕국의 공주님을 봐달라는 요청까지 들어왔고요. 공주의 방에 들어가는 청년. 아뿔싸. 죽음이 공주의 베개 옆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네요. 왕은 목숨만 구해준다면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며 통사정을 합니다. 그 말에 청년은 여전히 졸고 있는 죽음을 바라본 뒤 시종들에게 공주를 반대로 돌려놓으라는 지시를 합니다. 공주 발치에 앉아있는 꼴이 되어버린 죽음. 그때를 놓치지 않고 맥주를 마시기에 목숨을 구해냈죠. 잠에서 깬 죽음은 자신을 속였으니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주기도문 읽을 시간만 허락하겠다는 것. 그러나 그 이후로 청년은 주기도문을 입에 올리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 다녔습니다. 제대로 킹받은 죽음도 똑같이 머리를 쓰는데요. 잠에서 깨면 바로 보이는 곳에 큰 글씨로 적힌 주기도문 명판을 걸어놓기. 아침이 되어 눈을 뜬 청년은 무의식적으로 글을 읽기 시작했고요. 마지막 아멘이 나올 때까지 뭘 읽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다고. 그 순간 죽음이 덮쳤다고 하네요. 욕심만 덜 부렸다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뭐 자업자득이네요. 여기 장성 하나들 셋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며 좋은 배필을 찾아오라 하는데요. 각자 나무를 베어 쓰러진 나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길을 떠나라고 했죠. 그러나 북쪽과 남쪽 마을을 향한 형들의 나무와 달리 막내 베이코의 나무는 숲 쪽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이러다 늑대랑 사귀겠다며 실컷 놀리는 형들. 베이코는 사람이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 숲속을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슬슬 불안해지려던 찰나. 작은 오두막이 보이네요. 기대와 달리 아무도 없는 치방. 식탁 위에 생쥐 한 마리가 있을 뿐이었죠. 생쥐는 자신 는 훌륭한 신부감이라며 잘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던 베이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앙증맞고 어여쁜 생쥐. 심지어 우아하기까지. 나름 매력이 있던 건데요. 생쥐를 신부로 맞이하기로 결정해버리죠. 그날 저녁 신부들의 솜씨를 알고 싶다며 빵을 만들라는 미션을 준 아버지.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서는 형들과 달리 베이코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빵을 만드는 생쥐라니 듣도보도 못했거든요. 이야기를 들은 생쥐 신부는 걱정 말라며 음방울로 흔듭니다. 온 밀가루를 구해온 수백 마리 생쥐들. 멋지게 빵을 만드는 광경을 그저 입만 벌리고 지켜봤죠. 거친 호밀빵과 보리빵을 가져온 형들. 베이코의 먹음직스러운 밀가루빵을 보고 질투심에 거의 미칠 지경입니다. 흡족한 아버지는 이제 그만 신부감들을 데려오라고 하는데요. 베이코는 내 눈에만 이쁘면 됐지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다짐하죠. 속도 모르는지 신난 생쥐 신부는 옷을 이쁘게 차려입고 다섯 마리의 생쥐가 이끄는 호두 껍데기 마차에 탑승합니다. 너무 하찮아서 웃긴 광경. 베이코는 웃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강위에 다리를 건너는데요. 그때 지나가던 한 남자. 이 괴상한 건 뭐야? 라며 소리를 지르고요. 껄껄 웃으며 발로 걷어차 버렸다는. 그대로 생쥐 6마리는 단체로 입수. 베이코는 자신의 귀여운 신부에게 무슨 짓이냐며 노발대발했고요. 남자는 미친 사람 취급하며 급히 자리를 떴죠. 눈물을 글썽이며 강물을 바라보는데 눈앞에 말 5마리가 이끄는 황금마차가 나타납니다. 그 안엔 지금껏 본 적 없는 아름다운 공주가 앉아있었죠. 네, 바로 생쥐 신부입니다. 베이코가 진심으로 자신을 받아들여서 어둠의 주술에서 풀려났다는 것. 왜 황금마차가
집 앞에 정차하자 가족들은 모두 뛰어나와 절을 하는데요. 뒤늦게 베이커라는 걸 알아보고 깜짝 놀랍니다. 형들은 운이 억세게 좋은 놈이라며 부러워했지만요. 이 모든 게 베이커의 편견 없는 마음 덕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 보니 아직 멀었네요. 그렇게 두 사람은 왕국으로 가서 환영받았고요. 서로를 아껴주며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네요. 유독 추운 겨울밤 한 떠돌이가 몸을 누일 집을 간절히 찾는 중입니다. 마침 굴뚝에서 따뜻한 김이 나오는 작은 집을 발견. 얼른 가서 문을 두드리니 한 노파가 나옵니다. 인사를 건네자 용건부터 묻는데요. 하룻밤 쉬어갈 곳을 찾는다는 말에 표정이 차게 식어버렸죠. 우리 집은 여관이 아니니 당장 떠나라고 쏘아붙였지만요. 떠돌이는 끈질기게 사정사정을 합니다. 마침내 항복한 노파는 맨바닥에서 자는 조건으로 하룻밤을 지내는 걸 허락했죠. 집에 들어서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형편이 나아 보이는데요. 워낙 인색한 할머니라 엄살을 부렸던 겁니다. 은근슬쩍 요기할 만한 음식이 없는지 묻자 뭐? 나도 하루 종일 빵 한 조각 구경 못했네 라며 툴툴댑니다.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 떠돌이. 온 세상을 다니며 여러 기술을 배웠다며 자신이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먹자는 건지 궁금해진 노파. 떠돌이는 냄비에 물을 가득 붓고 불 위에 올린 후 느닷없이 호주머니에서 못을 하나 꺼내 퐁당 집어넣었다는 대체 뭐하는 짓인지 묻자 못스프도 모르냐고 반문합니다. 노파는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못으로 스프를 만들다니 너무 경제적인 음식 아니냐는 떠돌이는 맹물을 열심히 휘휘 젓다가 혼잣말합니다. 일주일 내내 같은 못으로 스프를 끓이다 보니 오늘은 약간 묽게 될 것 같다는 것. 밀가루가 딱 한 움큼만 있으면 더 멋져지겠는데? 여기에 소고기 약간과 감자 몇 조각, 우유 한 컵만 넣으면 끝장이라고 말하죠. 이미 홀딱 넘어간 노파 슬그머니 일어나 바로 재료들을 챙겨옵니다. 그러자 박수를 치며 설레발을 치는데요. 궁정요리사 밑에서 일하던 시절 임금님이 먹던 수프 그대로라는 거죠. 뭐라고? 노파가 엄청난 경력에 감탄하는 사이 완성된 스프, 냄비에서 못을 끄집어내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임금님은 이 스프와 함께 반드시 샌드위치를 곁들인다고. 노파는 이왕이면 똑같이 해먹고 싶어졌는데요. 바로 찬장으로 달려가서 아껴놓은 빵, 버터, 치즈, 훈제고기에 술병까지 꺼내왔다는. 노파는 식사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고작 못으로 이토록 성대한 만찬을 만들어내다니. 파티가 끝난 후 떠돌이가 바닥에 누려하자 아늑한 침대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엔 따뜻한 커피를 대령했죠. 이걸로 모자라 금화도 한입 지어주며 감사 인사까지 전했다고 하네요. 사실 사기꾼이었던 건데 의외로 순진한 할머니였네요. 미코는 외톨이 나무꾼입니다. 어느 날 숲속에 쳐놨던 덫이 빨간 여우의 다리를 꽉 물고 있는 걸 발견. 조심조심 여우를 풀어준 뒤 품에 안아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요. 밥도 같이 먹고 잠도 함께 자면서 가까운 친구가 됐죠. 여우는 외로워하는 미코에게 당장 결혼을 하라는 조언을 합니다. 아름답다고 소문난 공주님도 미코를 마다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는데요. 미코는 실소를 터뜨리며 하긴 공주님을 아내로 맞이한다면 무척 행복할 거라고 대답하죠. 오케이 접수. 곧장 집을 나가 왕궁으로 뛰어가는 여우. 임금님을 아련해 아무도 들으면 안 된다는 듯 속삭이며 주인님의 인사를 전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천하장사 미코가 바로 자신의 주인이라고. 미코?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지만요. 아는 척을 하는 왕. 직접 만나보길 원하는데요. 여우는 안타까워하며 말합니다. 신부감을 찾아 외국의 공주들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떠날 예정이라는 것. 이 말에 왕은 눈이 뒤집혀버립니다. 주인님의 마음을 잘 구슬려서 꼭 모시고 오라며 간청했죠. 여우는 고민하는 척 하더니 대답합니다. 미코를 따르는 대규모 수행단을 수용하기엔 궁전이 너무 작다며 가난한 나무꾼으로 변장시켜 모셔오겠다는 것. 대신 여기서 지낼 동안 입을 최고급 의복을 준비해놓으라며 선심쓰듯 말했죠. 다음날 미코를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서는 여우. 고급 의복으로 갈아입은 미코는 누가 봐도 멋진 훈남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엄청난데도 겸손하고 겉멋이 들지 않는 태도는 사람들을 매료시켰고요. 공주와 혼인이 성사되어 예식까지 치러버렸죠. 여우는 한술 더 떠 미코의 성으로 왕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저 멀리 있는 늙은 용의 성이 미코에게 안 맞춤일 거라고. 먼저 길을 나선 여우. 성으로 가는 길에 수백 수천 명의 용의 부하들을 마주칩니다. 안타까워하며 이웃나라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전하는데요. 놀라 까무러치는 부하들. 살 방법은 단 하나. 누군가 말을 걸면 한 가지만 대답하도록 시켰죠. 한때는 위대한 전사였지만 지금은 살찌고 게을러진 늙은 용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침구가 가득한 방으로 가서 이불을 덮어쓰고 꽁꽁 숨는데요. 그 순간 이불에 불을 붙이고 문을 잠가버리는 여우. 불쌍한 늙은 용은 통째로 불타 재로 변해버렸다는. 한편 뒤늦게 출발한 미코와 임금일행. 왕은 마주친 일꾼들에게 누구를 위해 일하는 중인지 묻습니다. 저희는 천하장사 미코의 신하입니다. 이런 훌륭한 사위를 얻게 된 왕은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갔고요. 여우는 미코에게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더 이상 슬프고 외롭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미코와 작별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라졌다고 하네요. 이 여우 진심 능력자네요.
옛날 옛적 찢어지게 가난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많았는데요. 그중 막내딸은 특히 아름다웠죠. 그러던 어느 겨울밤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여러분이 문 앞에 서 있는 커다란 하얀 곰 다짜고짜 막내딸을 달라고 합니다. 막내는 가족들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말에 흰 곰에게 시집가기로 결정했죠. 어느덧 웅장한 성에 도착하고 흰 곰은 아내에게 뭐든지 다 해줬습니다.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 안락한 침대, 예쁜 옷, 멋진 보석, 그리고 깜깜한 밤이 되면 침대로 들어와 잠들었다가 날이 밝기 전 떠났죠. 가족들이 그립다는 아내에게 언제든 다녀와도 좋다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신신당부를 합니다. 절대 어머니의 말을 들어선 안 된다는 것. 집에 와 가족들과 기쁨의 재회를 한 아내, 어머니는 그 곰이 괴물이 틀림없다며 촛불을 하나 챙겨줍니다. 성으로 돌아온 소년은 곰이 깊이 잠들자 촛불로 비춰보는데요. 흰 곰은 무슨 매력적인 청년이 잠들어 있었죠. 딸은 순식간에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만 청년의 셔츠에 양초기름을 세 방울 떨어뜨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잠에서 깬 청년은 허탈한 표정으로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데요. 사실 자신은 왕자인데 아녀가 흰 곰으로 변하는 저주를 걸었다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 1년만 버텼다면 자유로워졌을 거라고 탄식했죠. 이젠 태양의 동쪽과 달의 서쪽에 있는 성으로 돌아가 긴 코를 가진 마녀의 딸과 결혼해야 할 팔자라며 호련히 떠나버렸습니다. 단서는 태양의 동쪽과 달의 서쪽뿐. 무작정 걷는 와중 3명의 노파를 만납니다. 이들은 각자 황금사과, 황금빛, 황금물레를 선물로 건네주며 성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죠. 성에 도착한 소녀는 보란 듯이 황금사과를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밤에 왕자의 방에 들어가는 대가로 사과를 탐내는 마녀의 딸에게 건네줬죠. 겨우 들어와보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죽은 듯 잠든 왕자. 네, 마녀의 딸이 미리 잠드는 물약을 먹여 손을 써둔 겁니다. 다음날도 황금빛으로 똑같은 딜을 했지만 여전히 소용없었고요. 이번엔 황금물레로 마지막 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왕자가 멀쩡히 앉아있네요. 왕자 침소 근처에 있던 비슷한 처지의 수감자들이 이 상황을 귀띔해줘서 물약을 마시지 않고 몰래 쏟아버렸다고. 다음날 왕자는 묘안을 떠올립니다. 자신의 셔츠에 묻은 세 방울의 양초기름을 깨끗이 지우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것. 살림의 진정이었던 마녀의 딸이 애써보지만요, 점점 얼룩이 커지고 더러워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소녀가 나섭니다. 단번에 얼룩을 새하얗게 지워버렸죠. 너무 열받은 마녀와 딸은 그 자리에서 분노로 펑 하고 터져버렸다는 왠지 에로스와 프시케가 떠오르는 동화네요. 북유럽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다 안다는 이 동화들 은근 참신하네요. 마무리. 아직 소름 돋는 일본 동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여기요?